젖이 없는 사돈들과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. 밤이 돼도 할 일이 많은 엄니. 언니 뭐예요? 아, 나 우리 아들 잘하고 정성마 우리 청년회장 잘하고. 아, 이 방이요? 이 그냥이. 이 집도 오래된 집이요? 아니 70년 남됐단 게 나 어릴 때부터 산 집이야 이 집이. 이 집이? 아. 와, 이거 보기 힘들거든 요즘 이런 다락. 그래요. 요런 다락 보기 힘들다. 여기 다 노는 거. 근데 힘들어요. 저 천장 봐봐요. 저 천장 찍어봐. 저 봐봐. 저런 데가 없다고. 황토로 잡아봐. 와, 이거 진짜 오래된 집이야 이 집이. 70여 년의 세월이 담긴 엄니의 추억 저장고인데요. 저와의 추억도 한 겹 쌓였습니다. 야, 오늘 내가 이불 자리 해줄게, 자이. 아니, 내가 깔고 잘게, 어머니. 자요, 어머니. 손집인 게 무자라도 그냥 자. 너 자다가 쥐가 들어간디, 조심해. 뭐요? 뭐라고? 이 한 말씀이. 자다가 쥐 나온디. 쥐가 나온다고? 정신 바짝 들게 하네요. 많이 놀라셨네요, 정년회장. 진짜 엄청 싫어해요. 아, 일부러 겁주신 것 같은데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아니, 여기 찌꺼기 있네. 잠깐만, 이거 찍어봐. 이거 봐봐. 아, 저 자다가 가끔 후두둑 뛰는 소리 나거든요. 야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, 나 진짜 눈만 잘했어. 어머, 주몽이 저렇게. 네. 야, 이거 봐. 눈만 주몽이잖아, 이거. 내가 아는데. 나도 옛날 시골에 살아봐서 아는데. 야, 봐봐, 이거 봐봐. 저거 안 막으면 뛰어내리죠. 예. 아, 내가 꾀가 많이요, 이런 것은. 꾀가 많다고? 아무, 그렇게 아무 게 해놓은 게 모르잖아. 저런다고 안 빠질까요? 아휴, 쥐가 있었네. 계속 쥐구멍으로 시선이 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. 정말 쥐 나온 건 아니겠지? 쥐를 어디다 넣으시라니. 아니, 덩치는 저렇게 크신 분이. 아이고, 하루가 길다, 길어. 날이 밝자 제비는 아, 또 손님을 데려왔습니다. 아, 청년회장 일어났어? 청년회가 장갑네. 마, 인기가 자. 아, 깨워. 오늘 가 이러게. 바빠 죽겠는데 뭔 잠을 인기가 잔디야. 아, 인기가 잔디야. 아, 오늘 일어나. 아이그매. 잠을 설쳤어요. 제비가 부지리부지리 할머니 도와줘라. 도와줘라, 꺼내줘. 선크림 발라줘야 된다고, 언니. 발라봤죠, 언니? 안 발라봤죠. 일단 연지곤지 찍어야 해요. 역시 어머님 미용은 청년회장이 다 챙기죠. 이렇게 올려주세요, 이렇게 말래요, 어머님. 그러면 피부가 어떻게 되냐? 바로 피부가 이렇게 올라간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야지 피부가 좋아진다. 이제. 아, 이제 그래야겠다. 이거 둘이 나란히 해서 발라요. 아이고. 드리고 온 거예요? 아, 나를 위하지. 또 그거 주면 내가 가지러 가기가 그렇지. 아, 가비 앞에 그 손을 보고 하는. 아니, 그 나도 주고, 그놈도 주고, 그러면 나는 이제 새 거 하나 사줘. 에이? 우리 청년회장. 엄니들, 일부터 합시다. 야, 날씨가 일단. 오늘, 날씨가 엄청 이제 갈수록 더워지네. 엄청 좋네. 이장님! 이장님이세요? 아, 내가 전 이장이요? 아이고, 아이고, 청년회장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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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이고야. 아, 근데 등치를 쫙 번개로 일 좀 할만하겠네. 아이고야. 잘 모셨습니다. 아이고, 못 잡아. 이야.